나나 시상식 정색 배우병 인성 논란. 마마무 화사 숨잡는데? 오해. 연말이 되면 각종 방송사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2016년 한 해를 빛낸 이들을 모아서 각종 상을 주면서 노고를 치하하고 연말 되면 이런 시상식을 보면서 올해 이런 게 유행했지, 맞아 이랬지, 이런 드라마, 이런 노래가 좋았지 하면서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얼마 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가 열렸죠. 그런데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 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논란되던 주제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간 늘 시상식 하면 중간중간에 시상식 지겹지 말라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축하 무대, 기념 공연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거든요. 근데 늘 뭐라고 해야 하지? 막 흥겹게 놀아주고 반응을 잘 해주는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무게 잡고 얼굴 정색하고 무표정으로 전혀 호응 안 해주는 배우들도 있고 그런 이들을 가르켜 배우병 걸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이번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마마무 공연 때도 말이 많았어요. 박신혜, 나나 왜 저렇게 무반응이냐? 왜 저렇게 정색하고 안 웃어주나?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무안하게 화사 불쌍하다 등등 늘 보면 시상식 할 때 개그맨이나 가수들, 아이돌들은 반응이 좋아요. 막 웃어주고 심지어 같이 춤춰주기도 하고 막 리액션도 크고요. 근데 배우들은 늘 제자리에서 그냥 박수만 깔짝깔짝 쳐줘도 엄청난 거고 박수는커녕 고개도 안 까닥거리는 배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 나나 정색, 박신혜 정색, 표정 등이 이슈가 되었어요. 특히 나나는 아이돌 출신의 카탈리나, 상하이 로맨스 같은 병맛 컨셉으로 떠서 더더욱 배우건 가수 출신이건 간에 아이돌 무대에 리액션 안 해주는 게 무례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머리에 초밥 붙이고 춤추다가 저러니 가짠타 같은 강한 댓글도 보이네요. 하지만 사실은 나나가 화사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올 초에 나나에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예요?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나가 대답하길 화사 좋아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화사가 섹시하고 열정적이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고. 화사도 그 인터뷰를 보고 화사 본인을 나나가 좋아한다고 한 걸 아니까 일부러 나나 앞에 가서 손잡아준 것 같아요. 히읗히읗 나나는 반응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아마 깜짝 놀래서 최애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굳어서 그런 것 같고요. 나나 팬들도 이걸 보고 나나 개탄네 성덕이네 하면서 축하해주는 분위기. 나나도 사실 보응해주고 싶어도 주변에서 너무 조용하면 혼자서 막 튀게 할 수도 없고
괜히 그러다가 나대고 깍친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곤란해서 그런 거겠죠. 박신희 같은 경우는 웃는 장면도 많이 잡혔는데 오해를 산 것 같고 나나 박신희는 아니겠지만 진짜 올나라 배우들은 시상식 때 너무 고심 있는 것 같아요. AAA에서 유나 김유정 박보검이 제일 호응 잘해줬고 나머지 연예인들은 진짜 축제면 축제답게 좀 즐겼으면 좋겠네요. TVN 어워즈 때는 진짜 신나고 좋았는데 AAA는 배우들이 넘조용했던 듯.